대륙과 바다를 넘어 수만리 모나먼 적도에 자리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사의 시련과 폭풍우를 맞받아해 치시며 20세기 인류의 자주 위협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치 54, 1965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국가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환영 분위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깨마 요란 비행장에 달려나온 자카르타 시민들.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특별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공군 비행대의 호의를 받으며 자와섬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마중 나온 수카르노 대통령과 상봉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것은 대경사이고 돋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21발의 대포가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육해공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1억 500만 인도네시아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반동 정신에 기초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적도의 섬나라에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카르타 시민들. 환영군정들은 신흥세력 나라 이민들의 친선 단결과 인류의 반제자주 위협에 분열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희세의 정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열광의 환영 연도. 그것은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인류를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미행 중의 미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담없는 기용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의례 방문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독립궁전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 나라의 최고 훈장인 인도네시아 공화국 훈장 제1급을 수여해 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방문을 환영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이 국가공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습니다. 연회에서 연설한 수카르노 대통령은 두 나라 인민은 반제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에서도 전우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은 용감하고 견결한 인도네시아 인민과 함께 신구 식민주의의 전국적 붕괴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자카르타의 국가공전에서 진행된 예술 공연,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다채로운 종목마다에 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예술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던 역사의 도시 반둥.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반둥에 도착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림시인민협상회의 부의장들과 지방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반둥시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환영연도에 떨쳐나온 수십만의 반둥 시민들, 세대에 미일 도제국주의를 다승하시고 아시아의 동방에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선을 일도세우신 강철의 영장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반둥시에 모신 기쁨과 환희가 거기마다에 넘치고 있습니다. 반영군중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만민의 행복을 위해 역사의 좌우를 새겨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림시인민협상회의 제3차 회의에 특별히 초청되셨습니다. 의장은 다른 나라 인민의 소령으로서 이 회의에 참가하신 것은 김일성 동지께서 처음이시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정치 연설에서 조선의 경험을 본받아 인도네시아도 자력갱생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수령 김일성 동지를 위하여 반둥 예술인들은 환영 공연을 펼쳤습니다.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인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토치는 예술인들.
대통령님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예술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포고루를 향하여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송하는 반둥 시민들. 반둥에서 포고루로 400여리에 있다 온 환영의 물결. 환영연도 가는 곳마다에서 인도네시아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영생불멸의 흉용소원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왔습니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포고루 궁전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4월 13일 스카르노 대통령과 부인이 위대한 수령님을 포고루에 있는 식물원에 안내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스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포고루에 있는 식물원을 참관하셨습니다. 규모와 식물의 정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이름 높은 포고루 식물원. 150년 전에 건설된 포고루 식물원은 인도네시아의 꽃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학자들이 30년간 고시모린 탄구 끝에 새로 육종해낸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시고 삼가 선물로 올렸습니다. 주체의 핵발로 세계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세계의 반제자주와 위협 수행에 불멸의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분 존경과 흠모의 정이 깃든 김일성화.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영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 신성의 꽃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스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포고루 궁전 정문에서 진행된 포고루시 청소년 학생들의 환영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전리마조선의 청소년들처럼 억센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여 자국과 민족의 훌륭한 공무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도네시아 인민의 혁명정신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혁명의 후비대가 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새 세대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무한히 거무되어 포무당당히 나아가는 학생들. 포고루 궁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스카르노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자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자카르타로 따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카르타 교회에 있는 영웅묘지를 찾으시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1800년대의 자화전쟁을 비롯하여 40년간 아제농민 봉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일어선 영웅적 항쟁 등 무비의 영웅성으로 엮어진 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여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인사들의 절절한 염원에 따라 강의를 하시기 위해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도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과 고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류사정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강의를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심오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강의는 세계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민족 해방과 국제노동운동에 더없이 귀중한 제보라고 하면서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념희장을 드리고 숙기를 증정했습니다. 생불멸의 혁명 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 참가자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종합비하 가기학칙 수여위원회의 공동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명예 박사 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국가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합비약 총장이며 학위학직 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교수 수만토리 브로조네꺼로 박사는 과학과 인류를 위하여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명예 박사 칭호를 수여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수령님께 명예 박사증을 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예는 조선인민에 대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친선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중심으로부터의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위하여 성대한 위원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영웅적인 인도네시아 인민은 우리 인민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조선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융성 발전과 신선 단결을 위하여 조선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했습니다. 4월 15일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반둥회의 열돌 경축 행사를 앞두고 여기 자카르타에서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가장 큰 축하와 다음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은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며 신흥세력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 것을 중심으로 주건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인도네시아 인민은 뜨거운 지성과 열렬한 축하를 담은 많은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자카르타의 독립공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공동성령 조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반둥회의 열돌 기념 행사를 앞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반둥회의 열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자카르타에 온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정부 수반들,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상봉하시고 진선을 도토히 하셨습니다. 회담과 담화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련의 국제 문제들과 신생 독립국가들 사이의 진선 단결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정의로운 새 세계 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높은 존경과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역사적인 반둥회의 열돌을 경축하는 기념의식. 의식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39개 나라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 처음으로 기념 서명을 하셨습니다. 열돌을 경축하는 대군중 대회가 열린 붕카르노 경기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군중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려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혁명적 기백과 굳센 투지를 보여주는 군중대회 참가자들. 희생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참석하심으로써 역사적 우위를 가지는 대정치 축전으로 인류사에 또렷이 아로새겨지게 된 반둥회의 열돌 경축 행사.
제18경 주기념의식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4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자카르타를 출발하시기 위해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까지 환송 나온 각국 지도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비행장에서는 환송의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조선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간의 친선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방문은 참으로 거대한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입니다.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반제자주 위협을 위해 싸우신 세계 사적 공적과 분열의 업적을 천만년 무궁토록 길이길이 전해갈 것입니다.